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요. 생활도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인데요. 블박차는 시속 20 내지 30km 정도로 여유있게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강아지가 달려들어요. 강아지 두 마리가 달려들고 그 다음에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잡으러 빡 달려들다가 자동차랑 쾅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잘 가고 있고요. 생활도로 제한속도 30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횡단보도 지나고 잘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요. 강아지 아이고.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잘 가고 있는데 강아지 두 마리 산책시키다가 목줄이 풀렸대요. 목줄이 풀리니까 강아지가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잡으려고 막 뛰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차도로 들어왔고요. 강아지 주인도 차도로 달려들다가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부딪히게 된 그런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의 보험사는 자동차랑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입니다. 자동차가 잘못한 겁니다. 자동차가 70 내지 80%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뛰어서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에게 10% 더 줘서 무단횡단자 30 내지 40, 블박차 60 내지 70 잘못했습니다.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제가 어떻게 피해요? 저 진짜 조심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을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달려드는 순간 브레이크 잡았고 그래서 멈출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속도가 빨랐거나 앞을 안 봤으면 부딪히고 한참 더 가서 멈췄을 텐데 저는 바로 멈췄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블박차 운전자가 뛰어드는 사람 보고 먼저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거나 또는 지금 사고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쪽에서 사람이 뛰는 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것은 블랙박스에서 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보이는 거죠. 운전자 눈에는 저쪽 인도 바깥에 저쪽 골목에 사람이 뛰는 게 그게 안 보입니다. 블박차는 차도를 보면 돼요. 차도. 차도를 보면 조심해서 운전하면 됩니다. 그게 미리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쯤 보였을까요? 여기에 차가 한 대 서 있고요.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바로 이때. 이때 보이죠. 강아지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5m 정도 될까요? 자동차 한 대 길이가 약 5m라고 보면은 그 정도 돼 보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느 쪽 뜁니까? 똑바로 뛰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약간 비스듬히 뛰니까 비스듬히 달려들죠. 비스듬히. 그래서 5m 등에 더 좁아집니다. 블박차 앞으로 가죠. 사람 대각선 오죠. 블박차 속도가 20km였다면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는 게 5m입니다. 시속 30km였다면 위험을 느끼고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약 10m입니다. 블박차는 거의 바로 멈췄죠. 최대한 빨리 멈췄습니다. 더 이상 빨리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는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운전자가 이런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올 것도 대비하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될까요? 이곳 사고 현장은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불과 15m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약 한 30여 m 뒤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조그만 움직임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놔두고 갑자기 전력질주할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중앙선이 쭉 이어진 곳입니다.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요. 양쪽에 보도,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가다가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설령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좀 머니까 귀찮아서 그냥 건너야 되겠다 싶을 때 저렇게 전력질주 하나요? 100m 달리듯이 하나요? 그렇지 않죠. 좌우를 살피고 차 안 올 때 건너가는 거죠. 만일 이처럼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들 무서워서 운전 못합니다. 양쪽에 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도 아니고 교차로도 아닌데 거기서 차 뒤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날 곳에 대비해서 운전해야 된다면 그러면 차 서 있는데 하나 가고 아무도 안 나오네? 또 가고 아무도 안 나오네?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요. 앞쪽을 잘 봤고요. 잘 봤으니까 바로 멈춘 거죠.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바로 멈춘 거죠. 그 이상 더 블박차 운전자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가 다친 것은 안쓰럽지만 그러나 과실비율은 100대 여겨야 되겠습니다.